미국이 바이든을 손절하면 바로 윤석열에 대한 아주 나쁜 뉴스들이 마구 터져 나올 거야.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붙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바이든이 윤석열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팔아먹었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해왔고 저것도 해왔다고 했는데 탄핵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나오잖아. 바이든을 미국 국민들이 이제 안 밀어주겠다, 안 믿는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윤석열은 바이든한테 기대가지고 뭐 해보려다가 자기 말 맞다나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을 거 없어. 같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야. 세계에서 아무도 밀어주지 않아. 돌아다니면서 뻘짓만 하고 다닌 건 누구나 알아. 모든 나라 정상들은 알아.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어. 저런 호구가 다 있어. 저렇게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이 다 있어. 이거를 세계에다 알리고 다녔잖아. 우리나라 세금을 막 펑펑 뿌리면서 자기 비화 선전을 하고 다닌 거야. 그 창피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되잖아. 그거를 씻어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아무튼 잘 생각해라. 바이든 저렇게 시달리면, 바이든은 이제 내년 총선에 못 나가고 이러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야. 끈떨어진 치자준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이든이 그 나이에 무슨 부패를 저질렀을까? 자기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를 했을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면 뭔 짓을 못했을지, 요즘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버릴지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어. 기회만 되면 자기의 영혼을 악마한테 판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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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소리를 내고 있으면 악마가 다 찾아갈 거야. 조심들 해라. 바이든은 아들 때문에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집안의 그 불행이 항상 따라다녀서 참 나쁘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 자체는 똑똑하고 그동안의 경험도 많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나쁜 기운이 쫓아다녀. 이 사람이 미국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전 세계를 마구잡이로 나쁜 일로 흔들어댈까 걱정된다 그랬잖아. 바이든 대통령 되자마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저기 전쟁 터지면서 바이든이 그 전쟁으로 뭐라 해먹었나? 아들이 뭐를 해먹었나? 나는 모르겠어. 어떤 부패의 의혹을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때가 돼서 그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될 사람이라는 사인이 자꾸 가는 거잖아. 전 세계에 전쟁을 하나도 무마 못 시키고 어디 가서도 외교적으로 그렇게 유능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사우디하고도 제대로 못해. 제대로 한게 뭐가 있냐고. 한국 망쳐놨지.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정치인도 저렇게 탄핵감인데 하물며 윤석열은 유능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왜 탄핵 못 시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 탄핵, 대통령 감옥 보내고 다할수 있는 나라가 왜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 무서워? 저들이 무섭게 구는 거는 자기네들이 무서워서 무섭게 구는 거야. 뭐가 꿀리는 게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럴수록 국민들이 대범하게 나가도 된다. 그들 스스로가 무서워서 저렇게 방어에 대단한 거잖아. 어떻게든지 방어가 제대로 되려면은 공격을 먼저 하는 거라 그랬지. 국민들을 공격적으로 겁내게, 겁박을 하는 거지, 겁박. 그러고 정권을 이끌어 간다? 지금이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안 돼요, 그렇게. 윤석열이 아직도 옛날의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꿈 깨라.